이게맨 로블록스. 로블록스. 미호야. 어? 오늘 엄마가 어떤 저녁 반찬 해주실까? 글쎄, 나는 진짜 미식가이기 때문에 미식스러운 아주 맛있는 마디가 있는 그런 음식을 먹고 싶은걸. 그렇구나. 오늘 엄마가 어떤 와 요리를 엄청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 그니까 뚝딱뚝딱 뚝딱뚝딱. 어우 만들기 너무 힘드네. 어우 얘들아 저녁밥 시간이에요. 네. 와~ 우리 미호는 강아지 사료 네. 먹고. 아 강아지 사료요? 그게 네. 뭐... 강아지 사료를 어떻게 먹어요? 햇사료잖아. 미호야 요즘 애들 보니까 뭐 파막 첵스다 아니면 뭐 첵스 초코다 유행하던데 너도 똑같은 그냥 게사료 먹는 거야. 그래 그 게사료 우유에 말아먹어. 그래 우리 여민이는 이 파가 아주 듬뿍 들어간 이 피콜로 샌드위치 좀 먹을까? 피콜로 샌드위치요? 저 안에 뭐 들어있는데요? 여기 안에는 콩으로 된 고기랑 그리고 시금치랑 그리고 미나리랑 그리고 마늘이랑 사람대라고 너 엄마가 다 넣어놨어요. 설마 마늘도 넣으신 거 아니죠? 마늘도 넣고 별의별 거 다 넣었단다. 우리 연민이 맛있게 먹으라고 엄마가 맛있게 만들었어요. 와 저거 먹을 바에는 게사료 먹고 말지. 우거. 뭐라 했어 너? 엄마, 아니에요 엄마. 엄마 저 사실 배 안 고파요. 엄마 근데 엄마 저희 라면 안 먹은 지 꽤 됐는데 라면 한번 먹으면 안 될까요? 저 뒤에 있는 풀라면. 맞아요 풀라면 먹고 싶다. 꼬들꼬들한 면발 촉촉촉촉. 좋겠다. 라면은 안 돼. 한밤중에 먹으면 살찌고 그리고 얼마나 소화가 안 되는데 얼마나 영양 불균형 제품인 줄 아니? 라면 한 봉지에는 환경 호르몬이 나와서 몸에 곰팡이가 생겨. 네가 그러니까 얼굴이 곰팡이같이 생기고 썩은 균같이 생긴 거야. 알겠어? 엄마 말이 너무 심해요. 어쨌든 건강에 악력약을 미치고 그리고 국물은 어쩜 그렇게 짠지 하루에 권장 다투림을 추가하는 그런 무서운 일이란다. 엄마 그래도 됐네. 엄마 그래도 딱 한 번만요. 맞아요. 기왕 라면 먹고 일찍 오래 살지도 못할 거 엄마 손에 그냥 일찍 죽자. 그리고 우리 가문 절대 잊지 마. 라면 절대 금지. 가훈이 지금 라면 절대 금지였어? 우리 집 가훈 수준. 라면 먹지 말래. 라면 먹으면 알지? 네. 엄마 저 샌드위치는 나중에 먹을게요. 제가 오늘 배가 안 고파서. 미호야 올라가자. 그래. 엄마 잘 자요. 네, 엄마도 자러 갈 테니까 우리 강아지들 잘 자. 엄마 잘 근데 이 샌드위치 드셔보실래요? 엄마는 맛없는 건 안 먹어. 올라가자. 엄마 너무해. 엄마는 맛있는 거 먹으면서 우리 맨날 저런 거죠. 아 미호야. 어? 일단 우리 자자. 네 알았어. 오늘 한 끼도 안 먹었더니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 꼬르륵 배고파. 미호야 아무래도 나 너무 배고파. 우리 부엌에 몰래 가서 라면 끓여 먹자. 그래 라면이 게사료보단 100배 낫지. 그럼 살금살금 조심해 엄마께. 일단 엄마가 잘 자고 있는지 확인하고 올게. 주무셔 가자 엄마 자는 척 하는 거 아니야? 아닐 거야. 자 여기 푸 라면이 있어. 맛있겠다. 조용히 해. 내가 푸 라면을 준비할 테니까 너는 냄비랑 물을 준비해. 아 알았어. 여기 냄비 있다. 좋아. 냄비를 여기서 물 좀 푸 라면을 꺼내고 자 이제 이거를 끓여볼까나?
그래. 여기 냄비 여기 있어. 좋아. 여기 있다. 여기 준비를 했고, 자 이제 끓여볼까나. 자 이제 물을 붓고 뜨거운 데다가 한번 끓여볼까나. 좋아. 어, 막혔어. 빨리 숨어. 어우 배고파. 애들 앞에서 맛없는 거 맛있게 먹는 거 정말 힘드네. 어떻게 그런 야채들만 먹을 수 있어. 어우 안 되겠다. 뭘 먹지? 좋아. 역시 라즈베리 파이 정도 먹어줘야지. 오늘은 라즈베리. 뭐야, 엄마는 맛있는 거 먹고. 힝. 미호야, 엄마 갔어. 나와. 자 우리 빨리 라면, 너 빨리 냄비 들고 와. 나가자. 알았어. 여기서 라면을 끓여 먹으면 들킬 거야. 다른 주방으로 가자. 생각해보니 마실 것도 갖고 가야지. 역시 이번에는 레모네이드가 좋겠어. 여기서 무슨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아우 우리 집에 고양이가 있었네. 나도 몰랐는데. 미호야 빨리 가자. 가자. 냄비 들고 와. 다른 주방으로 가자. 미호야 여기가 바로 주방이야. 와 여기 진짜 주방이 이따시만큼 크네. 완전 크다. 그래서 라면을 끓여 먹을 건데, 자 여기 내가 준비한 냄비가 있어. 여기다가 라면을 만들어서 먹을 거라고. 아니 냄비가 너무 큰 거 아니야? 우리 먹을 수 있겠어? 이거 먹방하기 힘들 것 같은데.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지. 자 일단은 라면을 먹기 전에 일단은 면을 넣어보자. 면을 넣고요. 자 이제 물을 넣어야겠죠. 당연히 물 넣자. 습해가지고 물을 넣어야지. 자 물 넣고요. 자 일단 물을 넣기 전에 재료를 좀 더 넣어야겠다 생각해보니까. 아 그렇네. 일단 물 다시 빼고 자 일단은 파를 넣자. 파 넣어주고요. 파 넣고. 내 생각에는 여기 있는 도넛을 넣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도넛을 라면에다가? 그럼. 옆에 치즈도 있어. 치즈도 넣자. 그래 치즈도 이때? 넣고. 그래 아 그래 일단 물을 좀 끓여야겠다. 그치? 생각해보니까. 맞아 맞아. 보글보글 끓여야지 면이 있지. 자 이제 물도 물이 푹 익을 때까지 기다려볼까나. 스프는 언제 넣어? 지금 면 넣고. 지금인가? 지금 넣어야 되나? 타이밍 잘 재야 돼. 지금 스프를 투하. 스프 넣었다. 우와 대박이다. 그치? 자 이제 자 하이라이트를 빼놓을 뻔했다. 뭐? 계란을 풀어 넣는 거야. 우와.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양파 송송송 풀어가지고 탁탁탁탁탁탁탁 해가지고 여기다가 우와. 파도 넣고요, 고추도 넣고요, 맛있는 건 다 넣어버려. 그리고 네가 아까 말했던 도넛도. 우와. 도넛은 안 어울려 버려. 도넛은 저쪽에 치우고 맛 없으니까. 자 그리고 젓가락으로 한번 우리 라면을 한번 집어볼까? 자 미호야 드디어 라면을 다 끓였어. 자 저기 여기 젓가락에다가 라면을 이렇게 젓가락질을 하고 자 이제 한번 먹어볼까? 우와 맛있겠다. 무슨 소리야? 엄마가 왔어. 엄마가 우리를. 이게 무슨 짓이야? 엄마가 가문에 뭐라고 했어?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고 애들아. 엄마 저희가 라면을 먹고 싶어서 몰래 라면을 끓였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먹지 말라고 했잖아 엄마가. 근데 일단 끓였으니까 너네 먹지 말고 엄마가 직접 한번 먹어볼게. 어? 라면을 먹으실 건가 봐. 후루룩 해보세요. 후루룩 짭짭. 맛있죠? 솔직히 맛있죠? 어? 어? 이 맛은? 어머 얘들아 왜 이렇게 잘 끓였니? 엄마 여기 그 계란도 드세요. 계란도. 계란도. 계란도 먹어볼까? 네 계란도 드시고요. 자 엄마 어? 이 라면 국물에 들어가 보세요. 어 뭐야 뭘 넣었길래 이렇게 맛있니? 여기다가 저희가 양파도 넣고 엄마 그 엄마 화분도 넣고요. 여기 대나무 화분. 어쩐지 국물이 얼큰하더라. 그리고 엄마도 여기다가 라면에 넣어서 끓여볼 거예요. 뭐라는 거야? 장난 장난. 어쨌든 우리 라면 먹어도 되죠 엄마? 먹어보자 이제. 후루룩 짭짭짭짭짭짭 맛있다. 후루룩 짭짭짭짭짭짭. 후루룩 짭짭짭짭짭짭. 여기들아 먹어라. 맛있다 진짜. 와 엄마 그러면 내일도 라면 먹어요 어때요? 예. 내일은 짜파로니로 가자. 짜파게티 된다. 예. 라면 조왕.